저희가 방송을 끝낸 다음에 예. 정말 신박한 그 컷을 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배드림에 올라와 있는 짤이었는데 야, 우리 누리꾼들은 천재야. 그러니까 해저 터널을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했어. 예. 여기에 토달 것도 없어. 없어요. 그냥 보시면 알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배드림 그 보배드림의 실력자들이 만든 두 컷 한일 해저 터널을 정리하는 두 컷 보여드립니다. 첫째 컷 보니까 시골 정류장이네. 유럽 부산 일본 이거 많이 봤죠. 예, 그렇죠? 일본 부산 유럽. 그러니까 여기는 부산이라는 거야. 그리고 유럽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는 그 중간이라는 거지. 근데 왜 시골? 저기는 그러니까 저기 첫사랑의 그녀하고 뽀뽀를 하거나 하는 것에는 괜찮지만 아. 사람이 잘 안 다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가능하구나. 그리고 한 40분 뭐 50분에 한 대씩 오는 거죠. 네, 그렇지. 예. 40분 50분에 한 대씩. 시골 그 아주머니들이나 또 할아버지들이 여기 막 이고지고 나와 가지고 가끔 기다리고. 네. 그런데 주변 사람한테는 뭐 별로 관심이 없죠. 이런 컷. 컷. 이건 터미널. 터미널이네. 야, 현대식 터미널이네. 예, 그래서 밑으로는 이제 차들이 들어가고 위에 주차장이 있고 옆에 또 대형 상가들이 있고 하는 이 그야말로 모든 물류가 모이는 터미널. 저기선 뽀뽀하기 어렵겠네. 그래, 뽀뽀는 다른 데서 해야죠. 자, 이 현대식 초거대 터미널을 부산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정류장을 원하는 건지 부산 시민에게 묻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해보죠. 비교해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된다면 뚫리게 되는 순간 부산은 저렇게 된다. 그냥 정거장 하나 위처럼 된다. 유럽으로 가는 정거장. 정거장. 굳이 내릴 필요도 없는 정거장. 그렇지. 사람이 근데 없으면은 몰래 숨어서 뽀뽀를 할 수 있는 정거장. 만약에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지 않는다면 지금 부산은 트라이포트의 초현대식 물류 중심 터미널. 맞아. 터미널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 가덕도까지 있으면 그렇죠. 대단하지. 예, 여기는 버스 터미널만 지금 나왔는데 사실은 버스 터미널뿐이 아니야. 옆에는 보면은 이제 철도가 들어오고. 그렇지. 남북 철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북 철도. 대륙간 횡단철도. 그럼. 거기다가 앞에 신항만까지 있어. 야. 그런데 우리는 정거장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일본을 이 터미널로 만들고 싶은 거죠.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치죠. 아. 이게 바로 외구의 본색이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짤 두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한일 해저터널. 여기까지입니다.